안녕하십니까. 참치왕 양승호. 오늘 대전 한밭 대장간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오늘 한밭 대장간에 온 이유는 모든 칼을 맞고 칼을 수리, 주문, 제작을 동시에 다 맡고 계시는데요. 여기 한 칼의 매장은 유랑진 수산시장 3층에 됐죠. 그리고 와보니까 칼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저도 난생 못 보는 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잘 보셨나요?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뒤에 또 어마어마한 칼들이 또 숨어 있습니다. 나오시면 쉬운 수준도 있고요. 테프라 있고 칼들이 되게 많이 붙여 있죠. 이게 근본장 주문 제작에 가장 필요한 칼, 자기 손에 맞는 칼인데요. 한번 오늘 와서 어디서 많이 본 칼이 주문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칼 아시나요? 서든한테 게임과 같은 거 많이 해보신 사람은 금방 아실 거예요. 자, 지금 칼 제작에 대해서 저는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놔두고 가면은 이거 하는 거로 놔두고 가지 이빨 나가고 이거 손부는 게 어때야? 지금 이제 주 저력이라세요 이게. 알았어. 나 다음번에 네. 올 때 그때야. 칼이 이렇게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서울에서 할 수 있고 서울은 노량진 수산시장 3층 한 칸이 있고요. 여기는 대전 한밭 공장에 직접 들어왔는데요. 저도 제 손에 맞게끔 저도 주문 제작을 합니다. 자, 저 뒤에 한번 가볼게요. 이 저도 이렇게 큰 숫돌은 처음 봤습니다. 저도요. 이건 어디서 보지도 못한 걸 이 한밭 대량간 공장을 오니까 이런 큰 숫돌도 보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잡으시면 이것도 직접 칼을 연마를 하기 때문에 주문 제작 칼도 손에 맞는 모든 칼들을 만들 수가 있고 이거는 대전의 2차 한밭 대량간이고요. 자, 이쪽 뒤에는 칼을 직접 만드는 데가 좋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칼이 된다는데요. 자, 일반 사람이 보기엔 자 상식을 어긋난 건데요. 근데 쇠를 달궈서 이 해머에 두들겨서 만든 단조 같은데요. 저도 이 칼의 성질을 잘 모르겠는데 이 칼의 주인공은 어떤 칼이냐? 바로 이 뒤에 있는 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칼입니다. 이 칼 이렇게. 이것을 수도 없이 때려서 반복해서 늘려서 만든 칼인데요. 그 기계가 이 해머라는 기계인데요. 미리 넣어갖고 쇠를 때려서 만든 칼입니다. 볼게요. 라지를. 아, 네. 여기서 이렇게 때려서 만든 칼을 만들었는데요. 이 칼에 대해서 늘려서 만드는 것 같아요. 칼을 이렇게요. 이것도 이 해머가 때리면서 만든 탄조. 단조는 숫자가 굉장히 강해지겠죠? 보통 다른 데서 이건 이제 접쇠 쇠도 있고요. 여기서는 쭉 밀려서 맞는데 손으로는 할 수 없는 칼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도구해서 맞는 칼인데요. 여기서 때려서 길게 나오는 칼. 이게 셰프님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다 여기서 주문 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한밭 대장간. 저 이제 한밭 대장간에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셨죠? 저희 전남배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아이 미토 이게요. 항상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사장님을 위하여 오늘도 힘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저 뒤에가 이게 다 칼 샘플 모형들이야 이게. 이것을 직접 두들겨서 만든 칼인데요. 셰프님 손에 맞게 주문 제작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곳 한밭 대장간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에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찍겠습니다.